7월 첫째 주에 그라운드를 빛낸 수비 5위는요. 실점을 막아낸 이승화의 수비입니다. 홈으로 쇄도하는 이승엽을 잡아낸 빨랫줄 같은 송구였는데요. 포수 강민호 선수 제자리에서 이승엽을 아웃시켰네요. 삼성의 김상수가 빠른 발 이종욱을 빠른 발로 아웃시켰습니다. 잘 맞은 이종욱의 타구를 러닝스로우로 잡아냈는데요. 잘 던진 김상수, 잘 잡은 채태인의 찰떡 호흡이 돋보였습니다. 우리나라 대표 유격수 박진만 선수, 그 수비력 3루에서도 숨길 수 없었는데요. 라인 선상으로 빠져나가는 공을 다이빙 캐치로 잡아내 1루로 정확히 송구, 이닝을 종료시켰죠. 박진만 어깨, 아직 살아있네. 최근 이 선수, 두산의 새로운 이익수의 면모를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. 바로 오재원인데요. 외야로 빠져나갈 법한 타구를 어느새 달려와 잡아냈죠. 실점을 막아낸 멋진 수비였습니다. 1위는 한 마리의 새처럼 날아 타구를 잡아낸 김선빈입니다.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몸을 날려 타구를 잡아 재빨리 1루로 송구했는데요. 공격이면 공격, 수비면 수비,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